이게 뭡니까? 작년에 한바다가 미르세명에게 보낸 법률자문의견서입니다.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명석 변호사님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당연히 알고 있었죠. 아, 이거 또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그럼 한바다는 정말로 미르생명이 여성 직원들만을 해고할 수 있게 도운 겁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교묘하게 성차별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표현할 일은 아니죠. 어? 우리는 의뢰인이 자신의 목표를 법적으로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이 재판에서 이긴다면 여성 직원 우선 해고를 합법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도 이지영 씨가 난임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문제 삼는 치사한 방식으로요. 희망 여성 병원 마크를 발견한 정도로 그렇게나 펄쩍 뛰어오른 고래가 아깝습니다. 뭐 고래 뭐 펄쩍 뭐요? 미래 생명을 대리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지영 씨의 난임 치료에 관해서라도 항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변호사로서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이바지하지는 못할 망정. 우영우 변호사, 변호사가 세상을 더 낫게 만드는 일에 이바지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네? 변호사가 하는 일은 변호예요.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의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는 게 우리 일이라고. 우리가 가진 법적 전문성은 그런 일에 쓰라고 있는 거지 뭐, 세상을 더 낫게 만들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애당초 뭐가 더 세상을 낫게 만드는 일입니까? 그게 뭔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미래 생명을 옹호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사회 정의인지는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변호사인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화내는 겁니까? 아니 나 화 안 냈는데? 눈썹이 내려오고 광대 뼈나 올라간 데다 콧구멍이 벌름벌름 움직이는데도요? 이는 사람이 화를 낼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들입니다. 아, 됐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 조사 사차치 해서 이지영 씨 신문 제대로 하세요. 어? 우영우 변호사가 아니면 내가 직접 합니다. 알겠어요?